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손님이랑 같이 형절 이야기를 읽어볼 거예요. 네, 따따따따따따따. 이 물고기들 보이시나요? 여기 물고기 보이나요? 이게 특별한 손님이에요. 네, 물고기가 보이기 좀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고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고기 보이시나요? 네, 그냥 제가 이거 할게요. 특별한 손님은 고기가 잘안 보이네요. 얘는 설탕 사탕이에요. 네, 근데 얘네들은 보여주기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얘는 치우고 그 대신 제가 얘랑 같이 해볼게요. 얘는 초밥 같아가지고 초밥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성경 이야기를 읽을 건데요. 제목은 사탄을 물리치다. 사탄을 물리치자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어요. 그들은 거기서 무덤에서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면 저는 무서워할 것 같은데, 레즈님은 아셨대요. 나는 초밥이니까 귀신 들리면 누가 먹나?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 악한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 들린 사람 안에서 귀신들이 말했어요. 예수님, 저희를 해치지 마세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내쫓을까요? 인내라는 보석을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이 사람 안에 머물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귀신들은 무서워 떨었어요. 마침 멀지 않은 곳에 돼지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을 돼지들에게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악한 영들 두려워하셨나요?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자 돼지떼가 절벽 아래 호수로 뛰어들어 전부 죽고 말았어요. 네. 어디? 돼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요. 저기 뒤에 있는 게 돼지죠? 응? 뛰어내리고 있죠?
그 귀신을 없애고 뭐지? 보내는 거죠.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방금 일어난 일을 말해주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무덤으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을 보았어요. 네. 깜짝 놀랐죠? 악한 형제는 그 남자에게서 떠나 어떤 동물로 안으로 들어갔나요? 1번 돼지, 2번 꽃게, 3번 톡수리. 1번 돼지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마을을 떠나달라고 애원했어요.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말했어요. 여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일을 알리어라. 그는 예수님의 말대로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네. 잠시만요. 네. 예수님은 그 자에게 그곳에 머물러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리고 라고 부탁하셨어요. 맞죠? 네, 오늘은 사탄을 물리치다. 사탄을 물리치다라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안녕! 안녕! 잘 먹지 말아줘.